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체인 보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보수다 라고 칭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당의 청년정책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상당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발언들, 황교안 대표는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황교안 대표가 조금 전부터 단식투쟁,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속보 나온 거 보고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야당 대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게 옳으냐, 얼마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나서 야당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입장을 보면은 예. 굉장히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아, 대통령님의 인식이 너무 좀 아니하다. 그리고 과거 탓하고 국회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남의 탓으로만 가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들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저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과연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당장 지소미아 문제,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 미국과 일본 외교 문제 전부 다 어렵고 그다음에 대북 문제도 조금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사일은 실험 발사하고, 그러니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전부터 다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먼저 대통령님께 저기 제안을 했거든요. 저기 영수회담을 한번 해 주십시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네. 거절당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어쩌면은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소미아 철회에 대한 파기, 그리고 공수처법 포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 이 세 가지 항을 철회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글쎄 이 명분들이 사실 국회에서의 지금 협상, 협의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깜짝 단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좀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1세기형 정치인이 해선 안 될 세 가지, 삭발, 네. 단식, 사퇴 중에 이제 두 가지 했으니 뭐 곧 사퇴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또 홍준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뭐 영수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치밀하게 여러 가지 지금 그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오늘 그렇게 단식에 들어간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갑자기 삭발한 이유는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때 그 위기 상황에 몰리니까 했던 거고 예. 이번에도 그 박찬주 대장 영입권 그다음에 그 김세현 의원의 사퇴 정도 혁신 네. 문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문제도 풀리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계속 문제가 당내에서 꼬이고 정치하기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꾸 좀 뛰쳐나가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8개월 정치 생활한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네. 이거 아마 우리 이 교수님도 기억하실 텐데 계속 이게 나오는데요. 이 말 항상 그때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민주당도 당장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평가절하하고 있어서 이재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빗 당식 등 이것만 경험한 정치 초보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면 20대 국회의 남은 성과를 위해 협조하십시오. 여의도 정가에서는 흔히들 삭발의 정치학,
또 단식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지 9달가량이 된 황교안 대표가 이 두 가지를 섭렵하는 상황은 과거에는 별로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이 또 단식 이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여야 모두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총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점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시장을 나가보시면은 실제 국민들을 만나보시면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줄 방법이 없다는 게 이게 한계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상황은 지금 우리 국민, 그러니까 정치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국민들은 매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기 그 대화를 통해가지고 뭐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보다 지금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전쟁의 위협은 오히려 역대 정부에서는 소리만 왕왕 됐지 실제로 보여진 게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뭐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 미사일 해가지고 미사일을 이렇게 쏘고 있는 이 상황을 과연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당장 지소미아 파기가 어저께도 저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그 원인은 일본 제공이 맞습니다. 제공했죠. 하지만 일본이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제정치학의 그 역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함의, 이런 것들을 과연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걱정을 하나도 해소가 안 됐어요. 아마 어저께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대화하실 때 그런 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도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단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어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그 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이 단식의 이걸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 역사의 문제를 가지고 그 보복을 경제 보복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해야 될 대상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경제 무역 철회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을 하는 게 야당 대표의 책임이지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과연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여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소미아 파기 문제의 원인 제공은 일본이 했기 때문에 사실 항의는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아베 정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뭐 동감합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 경제 보복 문제를 우리도 경제 보복 문제로 가야 되는데 안보 문제를 이걸 풀었어요. 물론 일본이 그 빌미를 준 건 맞죠. 불화수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의 어떤 뭐 전략 물자 예. 빠져나간 뭐 징후가 있다라고 건드린 건데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문제를 단순하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마치 죽창가를 부르듯이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부의 역할이 맞느냐 하는 이 문제를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다급한 건 뭐냐면은 이 지소미아 문제가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의 정보 보복 교류 이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미 지금 방위비 협정 있기 전에 수없이 많은 미국의 그 고위층에서 와가지고 지소미아 저기 다 제거하라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방위비 문제비 향후에 한미동맹의 주한미국 철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여기 버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죠. 네. 네. 저희가 뭐 혹시 더 지소미아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지소미아가 뭐 마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오랫동안 뭐 아주 수십 년간 있었던 문제처럼 얘기하시는데 지소미아가 체결된 게 불과 2, 3년 전의 네. 문제입니다.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위비 문제하고 또 지소미아 문제를 엮는 게 또 나경원 대표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5배를 요구했지만 일본에도 4배를 요구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즉 방위비 분담 문제는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결국 지소미아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소미아 지금 방위비 분담금 안보 문제로 흘렀는데 다시 좀 정치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데 단식은 원래 시작하기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앞으로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파장되는 파급력,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저기 프레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면 보이질 않은 게 황교안 대표는 걱정이죠. 죽기를 각오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필사적생의 예. 그 각오는 굉장히 뭐 저기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거든요. 예.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정치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황교안 대표, 야당 대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건 대통령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뭐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과연 논의 대상에서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야당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협상 자체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뭐 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투쟁의 수위를 좀 올리려면 단계도 있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고 그래야 또 이렇게 뒤에 출구 전략도 있는 게 예전에 이제 흔히 말했던 YS나 DJ처럼 이 정치 부단들이 해 오셨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그런 것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깝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지금 선거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완전 줄이자, 아예 없애자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결코 협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 안들을 가지고 좀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대화의 여지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상태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표마저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좀.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임기도 다가와 있고 또 오늘은 이제 미국을 지금 방미하는 상황에서 맞죠, 예. 굉장히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국회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일인데 자유한국당에게는 또 시사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청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 말들을 들어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인 보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보수다 라고 칭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는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당의 청년정책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상당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발언들 황교안 대표는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프겠죠. 아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결국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이 말하는 저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감수성이에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감수성 부족이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들 상당히 부족한 게 문제예요. 거꾸로. 네. 오히려 운동권만 잔뜩 갖다 놔서 저기 몰려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거꾸로 법률가 출신들만 잔뜩 갖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리, 원칙, 조물만 따지는, 다시 말해서 풍부한 정치는 글자도 상상력의 게임인데 상상력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감수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청년들이 말하는 건 감수성이 부족이라는 저걸 뼈저리게
황교안 대표는 아마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듯이 뭐 청년들한테 무슨 뭐 저기 수당 준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준다 이게 아니고 네. 진심으로 앞으로 21세기 미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먹을 것이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개념은 뭐고 대안은 무엇인지 그걸 제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청년들의 감수성 예를 들어가지고 평일날 2시에 회의를 잡는 예. 거는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청년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세심한 것까지도 좀 살펴봐라 하는 그러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언론의 어떤 그 질문과 지적보다도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저런 청년들의 목소리들이. 예, 뭐 황교안 대표 자체가 아까 뭐 교수님도 동의하시는데 예, 일찍 검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런 생활들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정치 입문하시고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너무나 획일적인 검사 출신이나 또는 관료 출신들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이런 네.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의 아픔을 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전이나 정책이 좀 나오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뭐 정책 발표회를 열고 그다음 청년들이 대안 정당이 돼달라라는 굉장히 좀 쓴소리를 한 장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과연 청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일단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청년과에 대해서 쓴소리. 우리 지금 일해야 되는데 2시에 이런 걸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네. 라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간에서는 또 이틀 전부터 죽을 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표 혼자 자체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청년들의 대화로 인해서 그때 있었던 일로 인해서 단식이 그 결정을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아까 뭐 계속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 저게 옳은 건가라는 예. 점에 대해서는 곱씹어 봐야 될 거고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웰빙 정당, 꼰대 정당 뭐 이런 얘기 많은 쓴소리 나왔잖아요. 그 친구들이 과연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라는 데 대해서는 굳이 뭐 제가 표현 안 해도 상상의 나를 펼치지 않아도 저는 뭐 비슷한 평가를 하면서 또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구는 필요할 것 같아요.